높은 탄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만한 그런 인물을 못 됩니다. 제가 못 되고 간단하게 제가 내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가 고향이고 저도 뭐 배운 것이 많이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전라도에서 김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산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삼단 벽지에서 국민학교 교편 생활을 한 10년 했어요. 그러다가 전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맺는 잡던 중에 1980년 광주 사태가 나가지고 짐 싸서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돈 가지고 한 것도 없이 가방 딱 두 개 짊어지고 미국 들어가서 벌써 35년이 됐네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 지금 제가 있었더라면 뭘 했을까? 어쩌면 교장선생, 또 뭐 교육감, 교육장. 저는 그때 한국을 잘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미국에 가서 청소도 해가면서 공부 해가면서 여러 고생을 해가면서 한국에서 처음 했던 직업이 선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을 제가 선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은 다음에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큰 돈도 많이 벌어봤고 한국에 IMF가 터져가지고 미국에서 그만 책자가 하나 나왔어요. 달러를 캐는 사람들. 그래서 한 30여 번 거기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돈을 많이 벌어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항상 남이 하는 것은 뒤쫓아가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남이 하던 사업을 사가지고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 하기도 힘들고. 미국에서 1990년대 초에 아마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풀 카지노 라이센스를 얻어가지고 시작한 것도 저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사업도 제가 몇 년 미국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들은 저한테 카지노 회장이 어찌 학교를 다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카지노는 제가 돈 벌려고 한 사업이에요. 그게 제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현재 하는 교육 사업은 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0년 전에 시작해서 한 3,350억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학교가 힘들어요. 한 제가 2주 전에 자식이 셋인데 물론 대학들은 좋은데 졸업해서 딸내미 둘은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아들놈은 지금 미국에서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를 갔어요. 하버드를 세운 사람이 존 하버드라는 사람인데 너무 학교가 힘들고 어려워서 가서 기 좀 받으려고 말하면 가서 동상내표 사진도 몇 방 찍고 학교도 구경하고 왔습니다. 학교라는 사업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게 뭐 한두 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들어갈 돈도 많고 또 식당이나 그런 사업체는 1년, 2년, 3년 동안 브랜딩이 돼가지고 돈도 벌 수가 있는데 학교는 어쩌면 10년, 20년, 50년, 100년이 되어야만이 학교가 브랜딩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 제가 미국에 35년 전에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대학들 별로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학교들이 굉장히, 왜 벌써 해가 많이 지났거든요. 저는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고, 어쩌면 내일 모레 학교를 문 닫을 수도 있어. 학교라는 사업은 돈만 들어가는 사업이지 돈 나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돈 벌려고 사업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 하다 보니까 불낸 분들이 고생이 심해. 마누라도 털 바가지 긋고, 자식들도 아빠 사업을 왜 해? 학교를 왜 해? 그렇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사명감 때문에 학교를 시작했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시작한 것을 그만둘 수 없고, 어쨌든 제가 죽기 전에 학교를 반석에 올려놓고 죽고 싶어요. 여기 와 있는 아이는 제 막내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마누라는 미국에 있고 같이 올 수 없고, 그래서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해서 잠깐 온나 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김성훈 프로님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프로필도 보고 여러 가지 쭉 검토를 했는데, 너무 부러운 환경에서 대학도 가지 못하고 대학원도 가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상태도 아닌데도 어려운 환경과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현재 한국에서 그리고 내놓으라 하는 어떤 그런 골프팀, 선수로는 성공 못했을 망정이라도 티칭 프로로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제가 뭔가를 좀 도와주면은 우리 김승호 프로께서 더 날개를 달고 어쩌면 한국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유망한 그런 젊은 골프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저 가운을 가지고 미국에 돈을 100만 불을 받고 200만 불을 받고 무슨 뭐 명예박사하게 팔아먹을 온 사람 아닙니다. 이게 저도 많이 바쁘거든요. 김성호 프로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개척하는 이런 롤 모델을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본받아서 더 큰 인물이 되고, 어쨌든 한국의 골프가 지금 많이 늘어서 미국의 골프의 본고장인데 LPGA는 한국 아이들이 다 쓸어가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35년 전에 미국을 갔더니 포니밖에 없어, 자동차가. 똥차 중에 똥차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 자동차들 너무너무 좋잖아요. 에코스부터 시작해서 제네시스, 너무너무 많은 자동차가 미국 전국을 누비고 다녀요. 친정이 잘 살아야 며느리가 시집가서도 시집에서도 할 말을 제대로 한다고 그래요. 월남소원 아이들 미국에 와서 잘 살고 있지만은 힘들이 없어. 한국 사람들 지금 한국이 잘 사니까 미국에 가 있어도 너무너무 어깨에 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5년 전 미국을 떠날 적에는 강남이 없었어요. 강남, 그땐 강남이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너무나 좋은 나라가 됐어요. 한 가지 제가 좀 아쉽다면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김프로를 만났어요. 강남에서. 숙소 옆에서. 아쉬운 몸으로 들어갔는데 요만한 식당인데 테이블이 4개 있는데 테이블 3개에 젊은 아이들이 앉아있는 거야. 술병이 3병, 4병씩 앉아있어. 그 시간에 젊은 애들이 술 먹어줄 시간은 아니거든. 죄송해요. 물론 제가 사는 미국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오바마는 한국 교육의 넘버원이라고 축제 세우거든. Something wrong. 그러나 왜 그 시간에 아침 8시, 9시에 그 젊은 아이들이 식당에 와서 소주를 몇 병씩 넣고 몇 살?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도 못 듣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젊은 아이들이 학교를 갈 시간이고 일 갈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게 무슨 일입니까?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모든 큰 기업들이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차들이 누비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나가서 만들고 너무너무 한국이 좋아졌어요. 중국을 제가 25번을 넘게 갔습니다. 몇 년 동안. 한국도 제가 1년 되면 서너 번씩 나옵니다. 얘기를.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탄해요.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도 나라가 무너지고 잘 나가고 있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예요. 얼마나 갈지.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전부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랑 하나 하겠어요. 제 자랑. 죄송해요. 저는 우리 카지노 운영할 적에 카지노는 24시간 돌아갑니다. 아침에 제가 새끼들 탁게 채워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제가 12시에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1시간 동안 놀고 애들도 수업 들어가고 저녁에 제가 또 애들도 픽업 해가지고 태권도 도장 보내고 첼로 보내고 새끼들 제가 다 키웠어요. 저희 와이프는 미국에서 약사입니다. 바빠. 그래서 자식들을 아이비리그를 다 보내서 딸내미 도놈은 지금 26살, 7살 먹었어요. 1년에 20만 원씩 봉급 받고 있어. 한국말 잘하죠. 미국말 잘하죠. 중국말도 합니다. 스페니쉬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 분이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지식과 인성. 근데 한국은 지금 학생들이 인성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국적이에요. 죄송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은 국적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35년 동안 미국에 살았어도 한국말이 편하고 지금도 된장국이 맛있고 김치찌개가 맛있는 거예요. 늘 기도합니다. 한국이 빨리 좀 더 안정된 나라로 세계에서 큰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성호 프로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애플의 구호는 Think Big. 좀 크게 생각해라. 제 자식이 근무하는 회사가 블랙락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큰 빌딩이에요. 홀에 뭐라고 써있는 분이 The character is more than intellect. 성격이나 개성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거예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버드대학 나왔다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김프로님한테도 대학을 못 나왔어도 대학원을 못 나왔어도 어떤 그 마음, 개성, 성격 그런 걸 좀 잘 다듬으셔서 서울대학 나왔으면 못 해. 그분들보다 더 큰 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차피 전공이 골프니까 그쪽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어쩌면 타이거 우즈보다 더 훌륭한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들한테 다른 말씀 드릴 수 없어요. 저도
시골 속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쩌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제가 미국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에 가서도 한 번도 그런 자부심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야망, 집념, 젊으신 분들은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좀 큰 꿈을 가지시고 노력하셔서 한국이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인물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해외에 있지만은 힘도 없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조국의 발전과 어떤 그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할 겁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 저보다 연배되신 분도 많이 있고 후배님도 계시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열 시간도 같이 앉아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은 또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해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김순호 프로님 앞으로